이상해 김영임 이혼 부부 싸움 회심곡 미녀 듣기 사망 이유 해명. 회심곡으로 잘 알려진 국악계 스타 김영임과 코미디언 이상해 부부가 30일 SBS 교양 프로그램 좋은 아침에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이상해는 위암투병했던 순간을 가장 힘들었던 시기로 꼽으며 김영임의 극진한 간호 끝에 병마를 극복했던 사연을 전했다. 앞서 부부는 MBC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출연 당시에도 위암 진단을 받은 사연을 전한 바 있다. 당시 김영임은 남편이 위암 수술을 받게 됐을 때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수술 잘 끝나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했다고 했다. 이 가운데 KBS2 승승장구 MBC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TV 조선 인생 다큐 마이웨이 등 과거 방송을 통해 화제를 모았던 납치 사건, 비타민 자살 소동 등 부부의 파란만장한 러브스토리 또한 주목받고 있다. 이상해는 김영임을 납치해 호텔로 데려갔지만 김영임은 이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급 호감이 생겼던 사연을 전했었고 부부 싸움 도중 비타민 자살 소동을 가진 에피소드를 전했었다. 또한 김영임이 결혼 생활 중 남편과의 갈등으로 이혼을 생각하고 우울증을 겪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을 당시 남편이 특별한 신앙이 없었음에도 자신을 위해 기도했던 사연을 전했다.